자, 그럼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한 시간인데요. 저는 시장은 일단 제한적 박스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지금은 고점을 딱 치고 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에는 뭔가 악재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커도 이제 시장의 상단과 하단이 막히는, 아까 제가 가상화폐 시장도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도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도 살짝 이제 고점을 뚫고 가긴 조금 모멘텀이 딸리고, 그렇다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에는 유동성이 아직은 좀 있고 외국인 수급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 박스권이다. 근데 다음 주는 지수가 조금 눌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이거 고점 출구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지수 떨어진다고 와 이거 하락으로 그냥 내리꽂나요?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도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자면 지수가 떨어질 때는 오케이 저점에서 뭘 한번 사볼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이거 많이 올랐네?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재 시장에 좀 더 타당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 선을 긋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섹터 전략인데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5G와 유통 그리고 화장품 이런 섹터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G가 최근 들어서 살짝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줍니다. KMW, 오이솔루션, RFHIC, 서진시스템 뭐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대부분 바닥을 찍고 바닥 탈피에 대한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5G 장비주가 실적이 안 좋겠지만 내년부터는 분명하게 개선이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거의 다 덜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유통주, 아까 말씀드렸죠? 연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소비 시즌이 있고 소비 행사들이 많아요. 소비 행사. 요즘에도 길거리 가면은 그 소비 행사들 많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할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하고 또 연말에는 어느 정도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유통주들 꾸준하게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화장품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5G 유통 화장품 중에서는 아마 화장품이 가장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화장품을 매수하기에 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대신 나는 성향이 좀 길게 보는 투자자야. 난 좀 보수적이고 시간이 많이 가도 난 분명한 수익을 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주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업황을 거의 최악을 지나는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서 업황이 더 확 꺾여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여기서 꼬꾸라 박는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정말 거의 없습니다. 최고의 시점을 지났을 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최악의 시점을 지나갈 때는 어때요? 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는 기대 요인이 뭐 엄청 많다. 이건 아닌데 그동안의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주가 위치라고 생각하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저점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아주 긴 시간을 보실 수 있으시면 화장품주 괜찮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 5G와 유통주 이 정도로 보수적인 전략 말씀드리니까요. 다음 주에 섹터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런앤런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말 그리고 장중에 저를 또 보고 싶으신 분들, 저의 교육 강의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업황, 종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게 쉽게 공부하실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시황, 업황, 종목, 교육 강의 도움받으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